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다이 비치에 가려고 합니다. 트레인 타고 가고 있어요. 내렸어요. 트레인 타고 본다이 정선에서 내려가지고 380번 버스 타고 내리면 돼요. 와, 경포대다, 경포대. 본다이 파크. 사람이 엄청 많다. 이 날씨에 서핑 시간이야? 서핑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와, 저기 스케이트보드장도 있다. 그니까. 추워. 이 바닷바람을 무시할 순 없구나. 사람들 다 여기서 들어눕고, 선탠하고, 서핑하는 사람 엄청 많다. 여기 되게 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친구는 되게 꽁꽁 싸매고 왔는데 여기 다 헐벗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진짜 이거 뭐 태양 직사광선 직방이야. 아무튼 바다에 왔습니다. 본다이 비치. 그냥 바다. 뭐 별거 없는 그냥 바다. 바지야 뭐 마르겠지만. 신발 어떡함. 버캠 부져버림. 역시 익사이팅하구만. 힘들다. 마르겠지. 이 햇빛에 안 마르면은 에바야. 에라이씨. 저랑 친구는 이제 바다 다 보고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보고 뭐 좀 먹으려고요. 여기 오느라 진을 다 뺐어. 아, 그리고 신발에 물 들어가가지고 지금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제 해가 져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럼 가서 또 찍겠습니다. 우와, 여기 이런 보드장도 있어요. 멋있다. 우와, 저 애기들 봐. 와. 네. 아이고, 귀여워. 뛰어. 저희는 잠니밖에 앉아서 맛있는 집을 좀 찾아보려고요. 구글 맵을 이용해보려고. 아, 피시앤칩스 꼭 아니어도 돼. 그러면 나 그냥 더 좋은 데 있으면 피자도 좋고 본다이 비치 맛집 근처 저녁 먹기 좋은. 나는 네이버를 쓰고 있어. 아, 그냥 우리 가서
맛있어 보이는데 들어갈래? 그래.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맞아. 뭘 찾아보. 그래. 우리 저희 길 가다가 맛있는 데로 맛있어 보이는 대로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2 Yeah. Table for 2? Yeah. Cool. Yes, well, simple. Do you have any outside table? Yeah. Yes. We do. So let's see what we can do. Can I get salami, salami pizza, and fish of the day? And fish of the day. Yeah, and then created life two. Two pirates? Yeah. Got it. Thank you. Thank you. 주문했는데 아이디 따위 물어보지 않는데. Wow. 놀짱이죠. 대박이야. 역시 맥주를 먹어줘야지. 놀과 함께. 와, thank you. 와, 나왔어요. 이거는 Fish of the Day라는 메뉴인데 그냥 Fish and Chips 같아요. 그냥 이거 Fish and Chips로 그렇습니까? 이 타르타 소스가 밑에 깔려있네. 아, 있긴 있었어? 살라미 피자도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맥주 안주다, 진짜. 피맥이죠. 와, 대박. 맛있겠어요. 오이시도. 이제 어두워졌어요. 여기도 불을 끄고 간접 조명만 넣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저번에 환할 때 와가지고 야경을 못 봐서 이번 야경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해요. 밤에 얼마나네. 밤에 사람은 많다. 그러게. 우리 빼고 단톡이권 오죠. 여름엔 더 많았겠다. 요즘 따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진짜 밤에는 가디건이나 얇은 자켓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왜? 자꾸 펴져! 왜 사진 찍는데 이래? 세 개 달라고요? 아, 스피릿! 영상이란 달링 하버 영상이었어? 영상이었어. 어, 창피해.
어머 미친년. 어머 미친년. 게임이기. 이제 슬슬 가야 하겠군요. 저는 내일 쉬지만 얘는 일한답니다. 아, 우리 간단한 인터뷰 한번 해볼까? 창피하게. 아, 친구가 하우스키핑 잡을 했었거든요. 하우스키핑 잡에 대한 진실을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능력제라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오래 일을 한다는 조건 하에 아 나는 뭐 하우스키핑을 한 2, 3년 해야겠다 하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겠지만, 정말 그냥 워킹 홀리데이 와서 뭐 길게 2년인데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능력제 자체로 일한다는 건 난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정말 나는 이 하우스키핑 잡이 정말 나의 잡이야 이런 분들 말고서는. 하지만 처음에 객관적으로 입사할 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입사할 때 나는 그런 건 줄 몰랐지. 왜냐면은 내가 했던 일은 이제 두 명에서 팀을 이뤄서 내가 일한 시간에 두 명이 나눠서 이제 페이를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난 그런 건지 몰랐지. 페이가 얼마였죠, 시급이? 시급은 세요. 시급은 이제 평일에 19.53, 뭐 이렇게 19불,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22불, 일요일날 33불, 공휴일에 43불을 주지만, 그거를 2일조라서 1시간짜리 방을 청소해도 30분, 30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인 객관적이 아니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별로예요. 기추입니다. 하우스키퍼라는 그런 잡을 생각하고 오신다면은 정말 잘 알아보고 따질 거 따져보고, 처음 와서는 시급 많이 준다 한다고 해서 결코 많이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차라리 한인점을 하는 게 낫다. 차라리 한인점을 하는 게 낫다. 어차피 나중에 다른 일을 하려면은 호주의 경력을 얘네는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미니멈 3개월이라도 한인잡을 먼저 해서 이 시세라 하나? 이런 상황? 경험. 구인구직 그 상황을 조금 알고 조금이라도 해보고 경력란에다가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 뭐 어디서 일해봤다 그렇게 여기 현지 경력을 쓸 수 있으니까 정말 막막하면은 한인잡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미트. 저도요. 그리고 우리 둘 다 하는 데는 시급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서 주고 하는 데가 아니라서, 왜냐면은 그냥 텍스 잡하면은 최저 시급에서 텍스 떼면은 받는 정도? 그렇잖아, 그치? 그 정도라서 결코 한인잡이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어를 목표로 하고 온다면은 한인잡을 하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은 향상이 안 되겠지만, 그냥 사람 사는 우리는 사람 사는 것처럼 살려고 온 거잖아. 네. 그리고 밥 주는 데서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정말 밥 주는 데서 일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외식값이 비싸고 호주애들도 외식값이 비싸다고 느껴서 음식이 남으면 싸가는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밥 주는 데서 일을 하도록. 맞아요. 점심 저녁 제공. 밥 주는 게 짱이지. 밥 주고 집 가깝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각해보면은 차라리 잡을 먼저 구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낫지 않은가. 아 맞아. 이제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집부터 구해야지 주위에서 했는데 되지 뭐 이랬는데
잡부터 구하고 집을 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이 가까운데 자기가 그것도 그렇고 자기 재정 상황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 맞아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요. 갑시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